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29일, 여러분들과의 JNTC.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 횡보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전망이 어떤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JNTC,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유리기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핵심 부품인 유리기판을 토대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 반등한 이후 4월 8일자였죠. 이 단일가 종목,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된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홀딩을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아직까지는 홀딩 유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유리기판,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지금 지수가 내려온 이후 저점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수가 반등을 해주면서 들어온 수급에 대해서 대부분의 수급들이 반도체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에 대한 순환매가 돌게 되었을 때 JNTC 쪽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와 주 JNTC 쪽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오게 된다면 강한 호재들과 함께 주가 충분히 반등을 할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홀딩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이 22,000원대 뚫어주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 높으신 분들,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22,000원 부근에서 우선 비중을 줄이시고요. 줄인 비중만큼 주가가 내려온 이후에 2만 원 이하에서 19,000원 사이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 앞으로는 이 19,000원 지지라인이 깨어지는지 아닌지, 지지라인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도 이 JNTC 혹은 유리기판 또는 반도체 이 섹터 전체적인 악재가 끼어서 주가가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지수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급 이탈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밀리는 건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홀딩 유지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 19,000원 지지라인을 깨게 되었을 때 개별적인 악재 혹은 이 섹터 유리기판과 반도체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주가가 이 19,000원을 뚫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런 부분들 챙겨보기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JNTC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실질적인 재료들과 수급에 대한 체크 모두 끝내고 이 JNTC에 대한 대응 방법 모두 정리해둔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내용들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 그리고 이번 핵심적인 진행되고 있는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이번 5월달에 중요한 공시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실질적인 재료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정리를 해두었고요. 이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주가가 상승할 때 들어왔던,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물량들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유튜브 방송 키고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방송하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정치와 이 재료들에 대한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내용, 지금 JNTC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JNTC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답변 드릴 거니까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단타 종목 혹은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 그리고 현재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섹터에서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매수해 갈수 있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겐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이렇게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단타 종목, 오늘 매수했던 시가 매수 종목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종목 YCKM과 가운전선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배너 움직이고 있고 여기 박영재 제 이름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간 보시게 된다면 장전에 제가 52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시죠. 287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8시 반부터 방송을 키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오늘 매매하실 때 어떤 섹터 위주로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들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종목 선별에 어려움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가운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14%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YCKM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YCKM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낙폭 과대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온 만큼 내일까지 홀딩하면서 시가 갭 노려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까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기법들 하나도 놓침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 눌릴 때 재료를 확인하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으로 미리 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당시부터 여유 있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스윙 종목,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재료 역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관련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품에 대한 개발 진행이 완료되었을 때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독점 가능성이 높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시점, 이뿐만 아니라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에 더할 나위 없이 부합하면서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기사 나오게 된다면 강한 주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가 부각되었을 때 더욱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스윙 혹은 단타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로픽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로픽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